근로자들이 아파도 소득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 제도가 찾아옵니다.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은 7월 4일부터 전국 6개 지역에서 3개 모형으로 진행됩니다. 상병수당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에서 65세 미만의 취업자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자에는 임금 근로자뿐 아니라 플랫폼 노동자, 예술인, 그리고 자영업자도 포함됩니다. 그럼 상병수당 신청 절차를 알아볼까요? 취업자가 아파서 일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먼저 의료기관에 방문해 상병수당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에 상병수당을 신청하면 실제로 일을 하지 못했는지 확인하는 심사 과정을 거쳐 상병수당을 지급합니다. 상병수당 지급이 결정되면 아파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하루 43,960원씩 지원됩니다. 근로자들의 건강과 일상회복, 이제는 상병수당이 함께합니다.